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inese Bible English 구경수 부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로마를 이겼던, 로마를 뒤집었던 놀라운 복음을 우리 걸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above에 있다가 over에 와서 말씀이 온 했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평생을 잡고 갈 수 있는, 붙들을 수 있는, 우리가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릴 때도, 삶이 흔들릴 때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자, 계속 가겠습니다. 구경수봉에. 자, 오늘부터는 이제 책 받으셨잖아요. 책 있으시죠? 아, 책 보고 하나씩 갖다 놓고 연습하겠습니다. 자, 이제 쓰면서 갈게. 보시죠? 다 봤죠? 자, 영작 한번 해보자, 이제. 영작 잘 되나 안 되나. 자, 영작. 한국말은, 영어는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영어로 바꿔서 하면 안 된댔죠, 그죠? 이렇게 배우면 영어 못 배운댔어요. 어떻게 한다고? 영어를 어떻게? 그치, 영어를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시 어떻게? 영어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적인 한국말을, 그죠? 먼저 영어적인 한국말을 가져야 돼. 그죠? 이게 촘스키의 이론이랬죠? 촘스키의 이론. 그죠? 우리는 영어로 영어를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먼저 뭐야?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고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지금 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죠?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서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특허를 내야 되는데, 특허 안 내고 그냥 가는 겁니다. 특허 안 내고 하는 것 중에 다 한번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일단 주셨으니까 특허 낼 수 있어, 없어? 모든 특허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지. 다 하나님한테 로열티 내야 돼, 그러면. 다 11조 해야지, 그러면. 그죠? 자, 아무튼 한번 가보자. 영작 한번 해볼게. 하나님은 뭐였어? 가시죠? 일으켰다, 뭐야? 일으켰다. 동사를 해봐야 돼, 동사를. 자, 일으켰다, 뭐 할까? 자, 일으켰다, 이것도 되죠? lift it up. 근데 이거는 물질을 일으키는 걸 안 돼. 하나님은 일으켰다 할 때 뭘 쓸까요? 일으켰다. 자, 일으켜서 고정시켰다. 그럼 어떻게 돼? 일단은 업이 생각나야 돼. 그죠? 여기서 상관없겠습니다. 리프트 업 써도 상관없겠다. 그죠? 리프트 상관없겠어. 리프트업. 여기서 이렇게 쓰면 뭐냐면, 일으킨 게 아니라, 리프트 업은 감정적인 단어야. 뭐라고? 감정적인 단어. 이렇게 이해해야 돼. 리프트 업은 이름을 높였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높였다. 높여줬다 벌써? 리프트업이야. 그래서 주님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된다. Your name should be lifted up이야. 뭐라고? Your name should be. 자, 리프트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새로운 선지자 뭐지? A new 뭐야? Prophet. 그치? 그래. New prophet. 해봐요. New prophet. 자, 여기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선지자를 높여준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높였다. 이것은 일으켰다 뭐야? 하나님이 없는 데서 너를 만들어낸 거잖아. 그죠? 없는 데서. 그죠? 그럴 때는 뭘 쓰냐면은 raise를 씁니다. 해봐. Got raised. 자, 이제 미묘한 단어의 차이를 어떻게 알아야 되죠? 지금 이쯤에 오셔서는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 동사를. 그래서 동사를 같이 해볼게. Got lifted up. 그죠? lifted up 뭐라고? 감정적으로 높여준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서로를 격려한다. 영어로 뭐야? We gotta lift up each other. 해봐. Lift up. Lift up. 자, 힘들 때 뭐야? 힘들 때 격려하는 게 영어로 뭐라고? Lift up이야. 그래서 lift up은 encourage와 똑같은 뜻이라고. 해봐. Encourage. Encourage. 자, 단어는요. 단어는 자, 보세요. 한국말을 영어로 외우면 안 되고요. 지금 수준에서는, 그죠? 한국말을 영어로 외우면 안 되고. 물론 한국말 영어로 하고 있잖아, 지금요. 근데 단어는 뭐야? 영어를 영어로 외워야 돼. 영어를 잘하려면 뭐라고? 단어는 영어를 영어로 외워야 돼. 무슨 말이야? lift up이 동의어가 뭐다? encourage라고 이렇게 외워놔야 돼. 그럼 쉽게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raise를 써야 되고, 단어는 raise. 자, 그 다음에 고정시켜서 높였다. 높였다니까 없으면 되겠지, 그지? 업. 그지? 업을 쓰면 되고, 여기다가 무슨 단어를 넣으면 다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정시켰다 하면 어떻게 돼? 셋업을 써도 되겠지. 셋업. 그 자리에다가 딱 찍어 놓는 거야. 찍어 놓아서 높였다. 그럼 셋업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잖아. Rise of Korea라고 들어봤죠? Rise of Korea. 그죠? Rise of Korea. 이게 되게 좋았는데 옛날에 뭐야? 그 대표가 뭐죠? 성 문제 있어가지고 잘려서 지금은 많이 안 좋아졌죠. 청소년 사역단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사역한다고 하더라고요. God 뭐죠? God lift up, lift up, 그죠? Encourage, encourage. 따라하자. 타락하지 말자. 타락하지 말자. 그러니까 오직 예수야. 옆길로 가면 안 돼. 뭐라고? 오직 예수.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오직 예수가 안 되잖아. 그럼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 언제든 타락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God lift up. 유명해지면
유명해지면 뭐야? 유명해지면 안 되더라고. 유명해지면 타락할 수 있어요. 유명해지면 마귀가 많이 공격해. 그러니까 안 유명해지면 되지, 그지? 그지? 안 유명해지면 되잖아. 뭐야? 이름 없이 빛도 없... 저 그냥 진짜 좋아했는데, 옛날에. 저 세상에 그냥 좋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겠어. 부름마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그치?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 가겠다, 그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어, 나중에. 얼마나 진짜 무겁더라고. 진짜 무거운 얘기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사람이 닥터 로이 피시라는 목사님이었어요. 누구였다고? 닥터 로이 피시. 돌아가셨어. 전도학을 가르치셨던 목사님이었어요. 전도학을. 제가 이 교수님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 교수님 정말 좋아했는데, 이 교수님 제가 왜 좋아했냐면, 전도학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은 전도학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그 전도학 자체셔. 같이 한번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밥을 먹으러. 저희 학교 근처에 아이합이라고, 그죠? 아이합이라고 있어요. I hate oriental people이라고 막 농담을 했는데, 아이합이라고 팬케이크를 굽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제가 좋아하니까, 전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거든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거기 그 웨이트레스가 있었거든요. What can I do for you? 하고 검은색 입던 웨이트레스가 무릎 꿇고 있죠. 예수님 영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전도하는 걸 이분한테 배웠습니다. 이분한테 전도를 배웠는데, 이 닥터 로이프 씨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주에 가면, 버번 스트릿인가? 무슨 스트릿이 있는데, 호주 거기가 막 되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뭐 이태원이나 강남이나 뭐 이런데, 그런 그 거리가 있대요. 그 거리에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전도를 진짜 열심히 했대요. 사람들한테. 그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의 이름을 막 외치고 다녔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외치고 다녔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된 거야.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어떤 신학, 이제 전도학 교수님이 이제 전도하면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몇 살 때 영접했냐고 손을 들어보라고 막 하잖아. 쭉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영접을 했냐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대. 근데 호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죠. 호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봤더니 버번 스트리트, 여기 있죠. 여기. 이 도시에, 여기서 이 사람이 전한, 어떤 사람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신학생들이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이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잖아. 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영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그게 궁금해가지고 있잖아. 이 사람을 수소문을 한 거예요. 어디 계셨나? 그랬더니 하스피털 베드에서 거의 죽어가, 암 말기로 죽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간 거야.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대요. I never heard anybody saved because of me. 나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들은 걸 지금 처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진짜 멋있다. 제가 그때 다짐했거든요. 나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잖아요. 유명해지지 않으면 유혹도 받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지 않으면 유혹도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아예 와이프는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돼. 내가 사랑하는 여자나? 그럼 유혹도 안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혹받지 않는 법이야, 그거야. 그지? 부유할 수 있으나, 뭐요? 부유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유명할 수 있었으나, 유명하기를 거절했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셨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다. 유명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 누구누구 안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인터뷰 안 하고, 아예 뭐 안 하고, 그죠? 그냥 오로지 복음만 전하고, 사람 유명하지고 뭐, 아는 걸 다 그만두고, 뭐,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났을 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죽을 때, 그죠? 누가 와가지고. 영어 공부하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너 어디서 만났니? 그러더니 뭐 기독정 명학교? 영어, 이렇게. 나는 그 얘기 처음 듣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유명해지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름을 가르치고 다 같이 가. 하나님 뭐야? Raise. 쉽잖아. 봐봐. God raise a new prophet. 회복하기 위하여. 회복이 뭡니까? 회복하기 위하여.
그쵸? 단어만 외우면 돼. 자, 뭐라고? Restore 해봐. Restore. 회복하다가 뭐라고? Restore. Restore. 자, 회복하다. 회복하기 위하여. 뭐를? 이스라엘을 됐죠? Israel. 해봐. Israel. Israel이에요. Israel. 이스라엘 아니라 Israel. Israel. Real로 이거, 이거 Real. Israel. Restore Israel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회복하다가 뭐야? 회복하다 다른 말 해볼게. Get Israel to, 아우, 아까 잘했었어요. 그죠? Get Israel to revival 해도 돼.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니? 부흥으로. 해도 어떻게 해? Bring Israel, 그지? Back to revival 해도 되죠? Bring Israel back to revival. 해봐. Bring it back. Bring it back to revival. 시작. Bring it back to revival. 적어요, 적어, 적어. 다 적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bring it back to revival이야. 자, 해봐. 자, God raiser. God, 이거 쉽죠? 봐. 이게 뭐야? 이게 영어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한국말 아니지. 하나님은 일으켰다 새로운 선자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됐죠?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계신데요. 뭐야? 하나님은 일으켰다 새로운 선자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 회복하기 위하여 뭐라? Restore. 아니 뭐야? Bring it back. Bring it back to revival. Bring it back to revival. 해도 되고 여도 어떻게 돼? 리바이벌 되고 그냥 월십에 되지. 경배로, 경배로 돌렸다. 회복이니까 bring이야. 회가 뭐지? 다시 가져가는 거잖아. 그래서 bring it back 해봐. Bring it back. Bring it back. Bring back. Bring back. Bring back. 되돌리다가 뭐라고? Bring back. 되돌리다가 뭐야? Bring back. 그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가볼게요. 자, 요한은 입었다야. 자, 입었다가 뭐죠? 얘는? John. John. 쉽지, John. 입었다가 뭐야? 그치, where. Where의 과거가 뭐야? Where. 그렇지, 잘했어. 잘하고 있네요. John, where. 다 생각나는구나. John, where. 뭐야? 낙타 옷이야. 뭐랬었어? Camel's hair. 뭐야? 낙타 옷. Camel's hair야, 그냥. 낙타 털로 만들었지. 어떻게? Camel's 어떻게 써? hair 이렇게 쓰면 돼. 자, 근데 입었다가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다는 거지. 자, 입었다 wore. 자, 영어는 뭘로 외우랬어? 영어는 영어로 외우랬죠? 그러니까 wear를, 자, 입었다라고 하지 말고 입었다의 다른 표현을 가볼게. 뭐야? was dressed in이야. 해봐. dressed in. dressed in. 자, 빨간 옷을 입은 여자 뭐였지? the woman in a red dress였죠? 그래서 그거를 입은 in은 in이 뭐야? 이니 입었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썼대. was dressed in이야. 앞에다가 요거 was dressed 넣어가지고 동사를 넣은 거야. 봐. was dressed in. 자, 그녀는 빨간 옷을 입었다 뭐야? she was dressed in a red dress. 시작. she was dressed in a red dress. 해서 were. 자, 동사를 늘려야 돼. 동사를. 자, were가 뭐라고? was dressed in. 해도 되고 was clothed in. clothed with. 뭐라고? 뭐뭘 가지고 입은 거야? was clothed. 해봐. clothed. was clothed with. 자, 요런 표현은 써요, 안 써요? 안 썼죠? 요런 표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우린 다 뭐만 알고 있어? 뭐만 알고 있잖아. 그죠? were. 근데 뭐도 써야 돼? was dressed in. 그치? 아니면 was clothed with. 자, 해볼게. 요한은 입었다. John wore. John was dressed in. John was clothed with. 그죠? 어때? 어때? 훨씬 낫죠? 영어는 뭐라? 영어로 가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동의어를 진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회복하다가 뭐라 회복하나? restore 아니면 bring back. Bring back, 그죠? Bring back to. 그 다음에 clothed, camel's hair. 끝났네? 끝났네? 자, camel's hair. 자, camel's hair. 아니면 옷이 뭐였어? 옷이. 옷이. 어? Outfit, outfit. 옷이 뭐였나? Outfit, outfit이었잖아. 그죠? 또 뭐 있었죠? 약간 이런 옷은 뭐였니? 이런 옷은. 스파이더맨 같은 옷이죠? 그런 옷은 뭐였어? 아웃핏은 밖에 입는 옷이고 스파이더맨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옷은 뭐랬지? 그건 가멘트였어요. 가멘. 뭐라고? 가멘. 해봐. 가멘. 스파이더 가멘. 스파이더맨 가면을 생각하면서 외우면 돼. 가멘. 그죠? 가멘은 뭐라고? 그 다음에 기성복이죠. 기성복. 기성복은 attire라고 해. attire. 해봐. attire. attire. 그죠? attire. 타이어를 입더라. 기성복은 attire. so outfit. 기성복은 뭐라고? attire. 기성복은 뭐야? attire. 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야 돼. 낙타 털으시니까 어떻게? 낙타 털은 뭐야? 그대로 그냥 camel. 그지? 어디 가요? Camel's hair 그냥 어떻게? Outfit 해도 상관없어요. Camel's hair outfit 명사 그냥 충돌시켜. 자, 충돌시키기 찝찝하면 어떻게 돼? The outfit of camel's hair 그지? Outfit of camel's hair. 자, 명사 충돌 찝찝하면 어떻게 알았어 그냥? 그죠? of 쓰면 되니까 그죠? The outfit of camel's hair 뭐라고? Outfit은 뭐에 속한 옷이야?
캐머스 헤어에 속한 옷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하나님이 일으켰지 뭐야? God raised a new leader, right? New prophet in Israel. 뭐 하기 위해서? To bring back, bring it back to revival. 다시 회복하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자,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뭐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같이 일을 하잖아.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마르키려고 누구래? 새로운 선지자를 어떻게? 만들죠? 그러나 잘 알아야 돼요. 이단에는 신인 합일설이 있어요. 뭐라고? 신인 합일설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한다.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한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없이도 일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걸 반박한 말이 뭐지?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뭐야? 안 하면 누가? 내가 이 돌들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그랬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 일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일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 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쓸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은 마귀도 쓸 수 있어.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귀 써 안 써? 쓰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마귀를 사용해서 우리 기도하게 만들어 안 만들어? 기도하게 만들잖아. 그죠?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인 합의에서는 가짜다. 오케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는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갖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갈게. 해봐. 시작. God raise a new prophet to restore Israel. 끝났지? 자, 다음 거. John was dressed in 뭐야? Camel's hair outfit. 아니면 the outfit of camel's hair. 잘 되잖아, 영자, 그죠? 자, 영어는 어떻게 하라고? 영어는 한국말을 영어로 만들고,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서 영어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영어를 애울 때 또 어떻게 한다? 영어는 영어로 애워야 한다. 자, 그래서 입었다가 뭐라고 입었다? 입었다? Is dressed in. 그죠? 아니면 was clothed with. 해야 되죠? 자, 그는 찼다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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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허리띠를 찼다지? 찼다. 허리띠를 찼다. 똑같아. 그는 모양으로. He. 찾다는 뭐야? 똑같이 워예요. 그죠? 찾다도 워야. 아니면 뭐 해야 돼? 만약에 상태면 워고 동작이면 푸돈인 거 아시죠? 푸돈. 푸돈이야. 갖다 붙이는 거니까 푸돈. 찾다. 여기다 근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지. Is dressed in 한 대야 안 돼? 상관없겠지. Was dressed in. 그죠? Was dressed in. 근데 가죽 협대 안에 입었다니까 좀 이상하겠다, 그죠? Clothed with가 낫겠다, 그죠? 이거 드는 안 되겠다, 그죠? 뭐는 가능해? Was 옷을 입었는데 뭐지? 뭘 가지고 입었잖아, 그죠? Clothed with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하겠다, 그죠? 왜냐면 협대를 옷으로 입은 좀 웃기잖아, 그죠? 협대를 옷으로 중요부리만 가린 거니까 말이 안 돼. 자, 요렇게 요거 얘기하지, 그지? 요거 Clothed with 옷을 입었는데 협대 같이 입었지? 그러니까 with는 가능합니다. 자, 협대 찼다니까 were도 가능하죠? He were where의 과거인 워도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동목이죠, 주동목. 주동목은요, 현재는 거의 안 써요. 뭐에만 써? 주로 과거에만 씁니다. 주동목. 현재는 진행형을 써, 진행형. 뭐뭐 하고 있다. I'm eating이야, I'm eating. 이거 봐봐. I eat lunch라고 해봐.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점심을 먹는다는 거야. 뭐가 아니야? 이건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건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 할 때 이거 안 써. 그치? I watch TV는 뭐야? 나는 TV를 본다. 이렇게 안 써. 현재는. 이거 사실이야. 나는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쓰면. 그래서 이렇게 안 써. 현재는 어떻게 써야 돼? I am watching TV라고 해야 돼. I'm watching TV. 아시겠어요? 그래서 현재 사실을 말할 때는 뭐야? I'm watching TV라고 해야 돼. 자, 봐봐. I teach English. 이건 뭐야? I teach English.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이야, 이거는. 그죠? 이건 내 직업이 뭐야? 영어 선생이란 뜻이야. 근데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I am teaching English 이렇게 말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를 말할 때는 주동목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주동목이 아니라 뭐예요? 주 is
ing 목적을 써야 돼요. 현재 사실 말할 때는 나는 밥 먹는다 뭐야? I'm eating. 난 TV 본다 뭐야? I'm watching TV. 나는 지금 비디오를 찍고 있다. I'm shooting the video. 이렇게 말해야 돼. Video taping the lesson.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동목은 대부분 과거였습니다. 그는 찾다. 어떤 가죽 격대가 뭐지? Leather belt죠. Leather belt야. 자, 허리 둘레지. 허리 둘레. Around. 그죠? Around 똑같아. His waist. Around his waist. 그죠? Around his waist. 손목도 마찬가지야. 시계 찾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Around로 써야 돼. Around his wrist야. Wrist. 손목이 영어로 뭐지? Wrist야. Wrist. Around his wrist. 손목도 뭐야? 시계도 이렇게 around 차니까. 자, 그래서 그는 찾다 해봐. 그는 찾다. He. 자, 다시 해봐. She. 그 뭐야? Were. 어떤 시계 뭐야? 어떤 가죽? Leather. 계속. Bell, 그죠? 자, 영작을 하다가 말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어. 그죠?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자, 한번 했죠? 자, 했어요? 했어요? 자,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림을 보고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림 보고 빨리 말해봐. He wore, 그죠? He wore a leather belt, 그죠? He wore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시작. He wore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자, 그림 보고 빨리 연습하면 뭐라? He wore a leather. 자, 그는 긴 머리를 길렀다. 길렀다도 뭐야? 길렀다도 뭐예요? 다. 그지? 머리를 다 long hair. 이렇게 하는 거야. 그는 긴 머리를 길렀다 뭐라? He wore a long hair. He wore a long hair. 자, 그는 뭐야? 그는, 이거 뭐지? Beard. Beard를 길렀다 뭐야? He wore a beard. 그죠? He wore a beard.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는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그지? 그는 뭐지? 그는 먹었다. 자, 먹었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먹었다. 자, 먹었다 뭐 있어? ate가 있죠. 그리고 섭취하다 있죠. 섭취하다. 섭취하다 뭐야? took in. took in이야. took in. 단어 외워야 돼. took in. 단어 외워야 돼. took in. 그 다음에 그는 섭취하다 또 뭐 있지? consume. 그렇지. consume. consume. 그리고 이거를 다 쉽게 말할 때 먹었다를요. 회화에서는 아주 쉽게 그냥 뭐라고 그래? 그치. head를 써. head. 그치. he had. he had. 해봐. he had. head가 먹었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봐. he had. he had. 자, 메뚜기가 뭡니까, 영어로? locust야, locust. 식용 메뚜기는 locust야, locust. 큰 메뚜기 있죠? 요거 메뚜기 locust라, locust. 앤 석청이 뭐지, 석청? 석청은 wild honey. wild honey. 해봐, wild honey. wild honey. 그래서 저는 옛날에 와이프를 부를 때 제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꿀! 꿀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할 때. 우리 준이 부를 때 나는 이 꿀! 그럼 이 꿀이 뭐야? 하니, 꿀,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하니. 그 외국 애들은 재밌는 게, 외국 애들은, 우린 뭐라 그러지? 똥강아지, 뭐, 그지? 또, 우리 개새끼라고 부르는구나. 욕을 하는구나, 똥강아지야, 그죠? 똥강아지라고 부르고, 우리 꼬마 애들은 똥강아지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왜 그런지 모르죠? 왜냐면, 강아지가 어떻게? 강아지는 생명이라서, 눈 내리면 어떻게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애기들도 어때? 눈 내리면 막 뛰어다니지? 그래서 똥강아지라고 부른대요. 강아지라고 해서 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진짜 웃긴 게 우리나라는 사람으로 불러요. 아니 사람을 뭐 어떻게 동물로 귀엽게 하잖아. 그죠? 사람 동물로. 그래도 우리는 뭐야? 약간 그래도 지정이가 있다고 취급하는 거지. 귀여울 때는. 근데 외국은요. 사람이 이쁘잖아. 그러면 사람을 음식에 비유해. 음식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컵케이크라고 불러. 컵케이크. My cupcake 이래요. 귀여우면. cupcake, 뭐, cupcake이라든지, 뭐, peanut butter 있잖아. 이렇게. 무슨 호박파이 이런 걸 보여.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해. 우리는 욕할 때도, 그죠? 욕할 때 뭐라 그래? 우리 욕할 때 사람, 우리 그래도 막 동물 취급 해주잖아. 그죠? 동물 취급.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욕할 때 항상 개 같은 놈. 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욕으로. 인간 취급 했어? 안 했어? 인간 취급 하는 거지. 아직은 사람으로 보는 거야. 개 같다는 뜻이죠. 정말 한국 사람은 욕할 때도 진짜 인격적이에요. 개 같은 놈. 근데 제일 나쁜 욕이 뭐냐면 이 사람 같은 개야. 이 사람 같은 개야. 자, 어떤 게 더 기분 나빠 보여요? 이 사람 같은 개야!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개 같은 놈아. 그죠? 어때요? 이게 더 나 기분 나쁘죠? 이건 인간 취급을 한 거지, 그지? 우리는 그래서 인간 취급 해줘. 그러니까 앞으로 기분 나쁜 사람이 그렇게 해요. 이 사람 같은 개야.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사람 같은 마귀야. 이 독사의 새끼다. 그죠? 이렇게 가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계속 뭐야? 욕도 어떻다? 욕도 우리나라 욕도 굉장히 인격적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옛날에
이건 옛날에 뭐죠? 옛날에 그 뭐야 양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그거였대요. 이놈. 그 양반은 이놈이라고 했대. 이놈. 그리고 이놈 이상은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한테는 뭐요? 이니은. 이인을 했다고 하더라고. 양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이놈이었대요. 이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은 뭐죠? 독사의 새끼들. 그죠?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 안 하고 다른 욕을 해도 괜찮아. 그죠? 자, 그는 먹었다. 자, 먹었다가 뭐 있다고? 다시가 먹었다 뭐라? consume 있었고, take in 있었고, 섭취하, 섭취하다. 그러면, 알약 같은 거 먹는 거 뭐라 그래야 돼? took in이야, took in. 그죠? I take a pill이죠.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뭐 쓰면 돼, 그냥 다? head야, head. 그죠? 나 토룡탕을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head. 자, 여기서는 그런데, 먹었다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어요. 석청만 먹고 살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 lived on이라고. lived on. 그죠? lived on은 뭐야? 그것만 계속해서 먹고 살았다. 이래요. 해봐. 뭐지? lived on. 주식으로 하다란 뜻이에요. 계속 이제 오늘 계속이란 뜻 있는 거 아시죠? 그것만 계속해서 먹고 살았다. I lived on. 나 그래서 나 옛날에 빵만 먹고 살았잖아.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 갈 때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버는 돈은 다 헌금하고 미국 갔거든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 받으시는데 너 왜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헌금을 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받으시는데 다 드려. 헌금을 다 버는 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버는 돈을 다 드리고 왔어요. 헌금을. 그런 거 갔는데 몰랐지. 미국이 그런 땅인지는. 몰랐지. 너 뭐 장학금을 탔기 때문에 제가 장학금을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3천만 원만 다 갖고 왔는데 돈이 막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졸업할 때 보니까 몇 억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돈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다 생겼어. 그래서 그때 가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등록금이 딱 1년 들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등록금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랑은 뭐 그냥 이렇게 됐었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갔냐면 밥값이 없어가지고 차도 없고 그냥 차도 없고 밥값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아시죠? 그거 저기 뭐지 그 가난한 사람들 뭐 나눠주는 데 있잖아요. 거지들 뭐 나눠주는 데 거기를 가서 내가 밥을 얻어 먹었어요. 거기 밥을 얻어 먹는데 거기 이제 빵 있죠. 빵 유통기한 막 지난 거 있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거 그 빵을 공짜로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그 빵만 먹고 살았다예요. 그냥 live on the bread이에요. 그러니까 live on the bread. 그 썩은 빵이 뭐야? Bad bread. Bad bread. Bad라고 하면 돼, bad. Bad는 모든 형용사의 대표야. 생각한 난 뭐야? 그는 야비하다. 생각한 난 뭐야? Bad. 그는 찝찝하다 뭐야? Bad. 그는 맛같다 뭐야? Bad. 생각한 난 뭐 쓰면 돼? Bad. 자, 형용사가 생각한 난 뭐 쓰라고? Bad. 그는 진짜 악랄한 사람이다? Bad man. 좀 강조하고 싶은 뭐야? Very bad man. Very bad.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다. 그래서 먹었다. 주식으로 계속 그것을 먹고 살았다 뭐라고? lived on이야.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만 마시고 살았다면 뭐겠니? 그죠? drank on 하면 되겠죠? drank on and on. drank Coca-Cola on and on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의 복장은 조화를 이루었다. 그의 복장. 자, 복장 뭐였어요? his outfit이잖아. outfit. 그죠? 그 다음에 기성복 복장이 뭐였어? attire. 그죠? attire. 그죠? outfit. 자, 원래 옷은 뭐니? 옷은? clothes를 쓰는 거죠. clothes. 근데 clothes 안 쓰고 뭐야? 그냥 outfit 쓰면 됩니다. 겉옷 위에 있는 옷이 outfit이야. 조화를 이루었다. 그의 복장. 예, 이렇죠. 그죠? 그냥 당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야. 근데 당시이죠. 일단 메뚜기하고 역청이라는 거는 내가 가서 석청이랑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당시 원래 그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되게 좋은 걸 먹고 살았어요.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내었던 제사 음식을 먹었죠. 그래서 뭐 소고기, 그죠? 소를 제사를 지니까 소고기 맞죠? 소고기라든가 비둘기고기라든가 아니면 되게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살았답니다. 근데 이 사람 뭐야 지금 음식이 분리됐죠? 아예 제사장들이 먹던 음식을 안 먹었어요. 무슨 얘기겠어 이 얘기가? 교회에서 월급 안 받고 뭐야? 딴 데 가서 일하고 살았던 거죠. 삶의 스타일 방식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삶의 스타일 방식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his outfit이 조화를 이루었다 해봐. is in harmony well. is matched well. 자, 어울리다가 뭐라고? I am matched with. 해봐. I am matched with. I am matched with. 그죠? 그래서 뭐야? his outfit was in harmony well. 외워야 돼. in harmony well. 하나로 해봐. in harmony well. was in harmony well. It's a harmony. Was matched with. Was matched with. 그지? Was matched with. 자, 부르심 영어로 뭐지? Calling. His calling. 이랬어요. 그죠? His calling. 자, 부르심을 calling 말고 뭐야? 영어는 뭘로 외우라고요? 영어로 외워야지. 자, 해봐. His lifetime goal. Lifetime goal. 자, 부르심이 뭐라고? Lifetime goal. 내 인생의 목적이야. 부르심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목적, his lifetime goal.
아니면 his lifetime purpose. 해봐. Lifetime purpose. His lifetime purpose. 자, 부르심 뭐라고요? His lifetime goal.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 영어는 뭘로 해온다? 영어로 다시 바꿔야 돼. 자, 조화를 이루었다 뭐라고요? In harmony with. 얼마나 하냐면 is matched with. is matched. 자, 여기 해서 또 하나 써보겠습니다. Was in parallel with you. Parallel이 수평이야, 수평. 수평을 이루었다. 그죠? 옆에 있었다라는 뜻. 수평을.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쓸게. Was in. 조화. 또 씁니다. In line with you. 자, parallel 하니까 또 뭐야? In line with. 또 뭐야? 일자로 있었다는 뜻이죠? 조화를 이루었다. 되게 많이 써놨어. 자, 지금부터 뭐 하고 있댔어요? 영어는 영어로 배운다. 오케이? 그래서 한 단어가 생각한다면 다른 단어가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함께 외워야 돼요, 지금. 저 단어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끝장내야 돼. 해봐, 시작. In harmony with. It's matched with. It's in line with. In line with 진짜 많이 써. In line with. 야, 여기 똑바로 잘 써 있네. 이렇게 있죠. 뭐야? That's in line with each other, right? 해봐. 이 교회는 복음과 조화를 이룬다. This church is in line with the gospel. 시작. This church is in line with the gospel.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직 예수를 할 때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직 예수를 할 때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안 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뭐예요? 기운이 빠지죠.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사람 자꾸 만나가지고 계속 확장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 운동을 해야 돼. 우리가 계속 사람들한테 오직 예수 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 얘기해서 야, 너 저기에도 오직 예수 하는 분이 계셔. 여기에도 오직 예수 하는 분이 있어. 교회는 다시 오직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 그리고 뭐 약간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냥 다 무시하는 거야. 오직 예수로 다 괜찮아요. 자, 그의 식사는 또한 합당하였다. 그의 부르심과 그의 식사죠. 그지? 그의 식사야. 식사가 뭐지? His eating이야. His eating. 이렇게 되지. 그지? Eating.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죠? Dietary pattern 해볼게. Dietary pattern 해봐. Dietary pattern. His dietary pattern. 식사 형태야. His diet 해야 돼. His diet. 식사가 뭐라고? Diet. 식사가 뭐야? Diet. 안 되면 his eating. 동명사랑 his eating pattern. His eating pattern. 자, 다시 갑니다. Eating의 어려운 말이 뭐라고? Diet. Diet. Diet 형용사가 뭐야? Dietary. Dietary. 해봐, dietary. His dietary pattern. His diet. His diet. 쉽게는 diet. Diet이 뭐야? 자, 어려운 영어는 형용사가 어려워요. Dietary. 해봐, dietary. His dietary pattern. 합당하다가 뭐냐면 똑같아. 합당하다. 위에 거 똑같아. Is in harmony with. 합당이 뭐야? 합당. 잘 어울린다는 뜻이죠? 합당이 뭐라고? 잘 어울린다. 자, 요런 말 그대로 번역하는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합당 생각하지 말고, 그죠? 잘 어울린다 뭐라고? Is harmony with. Is in line with. 해야 되죠? 또 다 쓸 수 있어. Was in parallel with. 쓸 수 있고, 합당하다 뭐야? Was appropriate to. 해봐, 시작. Appropriate to. 적절하다. 적절하다도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잘 어울리는 거 맞죠? 그래서 있어. 또 하나 배우는 거야. It's appropriate. His dietary pattern. His diet is was appropriate. 시작.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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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priate to. Appropriate to. 자, 부르심 또 나왔다. 부르심 또 나왔네. 그죠? 자, 아까 뭐 했어? His lifetime goal. 자, 단어가 두 개 나왔죠? His calling. His lifetime goal. His lifetime purpose.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됐습니다. 결국 뭐야?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5절하고 6절하고 똑같아. 그죠? 자, 뭐래요? 먹을 때도 오직 예수죠. 입을 때도 오직 예수. 사람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당시 목사님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다? 복장에서도, 식사에서도. 뭐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뭘 하든지 뭐야? 예수 얘기를 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옷을 입었다. 삶의 패턴이 다 달랐다. 예수 믿을 때 교회에서만 예수 믿지 않았다. 어디를 가도 예수를 믿었다. 뭘 해도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것 때문에 죽임 당했다, 안 당했다? 당했다. 근데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침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 전 침례교, 제가 침례교거든요. 제가 왜 침례, 사실은 신학은 장로교 신학이에요, 제가. 장로교 신학인데 제가 침례교인 이유가 저는 침례교의 기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침례교의 기원을 침례 요한에 둡니다. 우리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러니까 그 따라가야 될 사역자의 패턴을 전 요한에도 요한하고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바울이 있기 전에 사람이죠. 베드로가 있기 전에 사람이죠.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연결하는 사람. 마지막 마찬가지로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마지막 사람도 저는 요한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역자의 전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적인 모델.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삶의 전적인 모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 요한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침례교예요. 침례교. 신학은 그래 무슨 얘기를 했어. 하여튼 그래서 뭐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2장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게 뭐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뭐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생각났다. 침례 요한의 부르심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잘 살고 못 살고 관심 없어. 뭐예요? 예수님이 예비한 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뭐야? 궁극적 목적이 돼야 돼. 돈을 벌든지 뭐 하는지 관심이 없고 돈을 좀 잃는데도 명예를 잃는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는 걸 보기 위해서 그는 뭐야? 살고 먹었고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게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직 그것만으로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오직 그것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그래서 침례 요한의 핵심 뭐냐면 왜 예수로냐? 왜 예수가 목적이냐? 그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 정복 명령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가정사역이죠. 예수가 핵심인 거예요. 상담으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상담으로 해결. 저 상담하지만 상담. 또 돈도 뭐야? 돈 버는 것도 뭐야? 돈 버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잔머리로 안 되는 거야. 뭐야? 오직 예수로 가능한 거야. 세상은 예수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로 가는 길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이게 아니야.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핵심이 뭐가 돼야 돼? 예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라이프타임, 그의 부르심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주신 부르심은 곧 뭐야? 우리의 부르심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계속 가십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달랐다. 7절이 그래서. 그의 삶의 방식은 달랐다. 뭐라? 그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His lifestyle. 이렇게 되고, 삶을, 아까 먹는 거 다이어트를 뭐라고 그랬어? 다이어트를? 동명사로 eating으로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도? living을 써도 돼. 아까 먹는 방식이 뭐였죠? eating pattern 했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써? His life, living? 그치, his living pattern. 이렇게 되죠. His living pattern 해봐. Eating pattern, diet, living pattern, lifestyle. Eating pattern, diet, living pattern, lifestyle.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언제는 동명사를 쓰고 언제는 명사를 쓰는지. 그래야지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말할 때 여러분이 힘든 게 뭐예요? 머릿속에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힘들지? 머릿속에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럼 말을 좀 빨리 할 수 있겠지, 그지? 해봐. His lifestyle. His living pattern. His living pattern. 달랐다고 뭐니? It's different. It's different. It's different from. It's different from. 뭐뭐와 달랐다 뭐라? It's different from. 자, it's different from. 자, 달랐다가 different만 있지 않겠죠? 그죠? 그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그걸 알아야지, 그지? 자, 영어는 뭐라고? 영어로. 영어는 뭐라고? 영어로. 완벽하게 구별됐다는 뜻이 있습니다. 달랐다. 그것 좀, 다른 거 아니야, 그것도? 구별된 건 다른 거죠? 해봐. distinguished. distinguished. distinguished from. 써도 돼. His lifestyle is distinguished from. Okay? 완벽하게 달랐다. distinguished. different의 어려운 말이 뭐라고? distinguished. 해봐. distinguished. 자, 요렇게 말하는 것보단 요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해요? 더 있어 보이겠지, 그죠? 있어 보여. 해봐. His lifestyle. His living pattern. His living pattern. 이 다이어트는 뭐라고? Eating pattern. 다이어트는 뭐라고? Eating pattern. Living pattern은 뭐야? Lifestyle. Lifestyle은 뭐라고? Eating pattern. 하나라도 뭘 알고 있어요? 동의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는 뭐야? 영어를 배운다. 그래서 이 수업은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왜 레벨이? 왜? 이거 한국말, 한국 사람이 못 가르치잖아, 이렇게. 그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못 가르치지. 왜냐면 영어로 하려면 어떻게 돼? 영어가 돼야 될 가르칠 수 있을 거냐, 그죠? 그래서 영어 되는 사람만 가르칠 수 있는 거야. So his lifestyle, 그죠? His lifestyle, his living pattern is distinguished from
다른 종교 리더들이 가졌던 그것과 달랐어. 그것과. 자, 비교는 됐어. That of 해봐. That of. That of. 그 패턴이야. 패턴. 어, 패턴. That of. 다른 종교는 뭐야? Other religious 리더는 뭐야? Leaders. 원래 여기 대시 뭐십니까? 뭐입니까? The life, the living pattern. 그죠? 이렇게 써야지. 어, living pattern. 이렇게 써야 돼. The living pattern. 어. 자, 다르다라고 할 땐 꼭 여기 뒤에다가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그것이. The that of. 해봐. That of. That of other religious leaders. 자, 왜 그래? 그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건 뭐였어요?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죠? 어. 자, 여러분, 목사님은 종교인이 아니죠? 어, 뭐야? 목사님 종교인이에요? 종교 아니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 목사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뭐야? 성도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다 똑같은 거야, 그죠?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은사예요. 그죠? 직분이, 직분. 어, 우린 모두가 다 뭐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의 삶의 방식은 그 당시 바리새인, 여기 잘 들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 얘들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 바리새인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야? 이단 얘기야, 이단. 이단, 오케이? 어, 이단 애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얘들은 다 뭐야? 얘들은 종교인들이야, 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인들하고 우린 달라. 그죠? 우린 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right?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right? Christianity is what? Relationship. 기독교는 뭐라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릴리는 어떻게 쓰지? 릴리전이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뭐야? 릴레이션십이야. 릴레이션십. 아니 여러분 봐세요.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그지? 근데 우리 아버지를 막 경배한 건 종교지. 그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어. 그죠? 그럼 관계 아니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뭐예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관계라고 하는 거야. 자, 부처님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죠? 죽은 자를 경배하는 건 뭐예요? 종교예요. 아, 너 누구야? 공자님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죠? 죽은 자를 경배하는 건 뭐야? 종교야. 그죠? 예수님 죽었고 살아나셨죠? 그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죽은 자를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 산 자의 하나님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세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자한테 기도하면 죽었으니까 응답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산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았으니까 응답할 수 있어 없어? 응답할 수 있잖아. So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right? Christianity is a relationship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죽은 자 아니면 허망한 거, 그죠? 이 우상을 따라가는 다른 종교 리더들과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여기서 달라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distinguish는 뭐냐면 특출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특출하다. 그들은 봤을 때 감동이 있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났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야. 자, 다시 갈게. His lifestyle. 다시 갈게. 봐봐. His lifestyle. His living pattern. 달랐다. 뭐라고? It's different from. 한번 해요. It's different from. 그러니까 different 이렇게 오지 말고 어떻게? It's different from. What's different from? 아니면 what's distinguished from? What's distinguished from? What's this? 에어 시작. It's different from. 다시 이제 뭐라고? His life pattern. His living pattern. His lifestyle. It's different from. It's different from. 뭐야? That of other religious leaders. That of other religious leaders. That of other religious leaders. 그죠? That of. That of. 자, 비교할 때 뭐 쓴다고? 비교할 때는? 비교할 때는 that을 씁니다. 비교할 때 뭐 쓴다고? That. That은 뭐야? The living pattern of other religious leaders. Living pattern of other religious. 다른 종교 리더들이 가졌더니 뭐야? 가졌더니 그냥 of로 사용할 수 있다. 어, 이거 요거로도 써지네? 어, 요거 앞으로 요거로 쓰면 되겠다. 그죠? 가졌던. 그죠? 어, 그럼 이거 빼도 되겠다. 가졌던.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먹을 때도 인정하게 하시고 마실 때도 인정하게 하시고 걸어갈 때도 움직일 때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오직 예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삶에 다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